무릎 수술을 한다고 해서 100% 다 좋아지는 건 아닐 겁니다. 99.5% 이상은 대부분 다 성공률에 무릎 인공관절 후에 대부분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한 0.5% 정도에서는 한 200명 중에 1명 정도 되시는 거죠. 수술에 의한 합병증이든지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체질에 의해서 합병증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스병원의 정재원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오늘 환자분 외래에 오셔가지고 여러가지 이제 상담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이제 듣게 됐는데 무릎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한 76세 된 여자분이신데 주변에서 무릎 수술을 하면 안 된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셨대요. 그래서 무릎도 많이 아프고 다리도 많이 휘고 수술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환자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이나 다른 무릎 수술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과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왜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무릎 수술을 한다고 해서 100% 다 좋아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통계가 나와 있어요. 99.5% 이상은 대부분 다 성공률에 무릎 인공관절 후에 대부분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한 0.5% 정도에서는 한 200명 중에 1명 정도 되시는 거죠. 수술에 의한 합병증이든지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체질에 의해서 합병증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문제가 좀 되는 것은 이제 급성기에 아무래도 감염이 되겠죠. 우리 몸은 어떤 균이 들어오면 자기가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잘 싸워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요번에 코로나를 이제 겪으면서 굉장히 좀 심해진 경우가 있어요. 뉴스에 보면 한 75세 된 할머님도 코로나가 걸렸는데 잘 회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무증상으로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 아시는 46세 분은 캐나다에서 지인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바로 면역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코로나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분은 균에 잘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균에 노출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해도 무릎을 째는 순간에 공기에 있는 균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출이 되었을 때 대부분 항생제를 쓰고 종균 수술을 하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그중에 뭐 한 2-300명에 한 명씩은 그래도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감염 생기면 여러 가지 감염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나머지도 0.5% 안에는 인공관절을 한 뒤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치아에 임플란트나 여러 가지 시술을 한 다음에 이것이 조금 흔들려가지고 다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좀 있겠죠. 그런 경우도 무릎 인공관절에도 똑같이 금속하고 쇠하고 시멘트를 통해서 이렇게 딱 붙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제대로 뼈가 약하신다든지 하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무릎이랑 인공관절 했던 부분에 좀 흔들리는 부분인데 이것을 해리. 해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공관절하고 무릎 뼈 사이에 흔들리는 건데 이것 때문에 대부분 한 15년, 16년 후에 재수술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좀 일찍 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다시 좀 재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대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인공관절을 이렇게 위아래 해서도 그것을 지지하는 것은 인대가 좀 잘 잡아줘야지 인대가 기능을 똑바로 해서 무릎이 굽혔다 폈다가 뒤로 혹시나 이렇게 다리가 젖혀지거나 아니면 흔들거리지 않게 이렇게 되는 이걸 불안정성이라 그러거든요. 반대말로 이제 안정성이라 얘기를 하는데 인대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그 환자들마다 불안정성 때문에 그러면 재수술하는 경우가 조금 생기긴 합니다. 수술할 때는 배나 아니면 뇌 혹은 심장 이런데 이제 혈전 그런 피떡이라고 그러죠. 혈관에 이제 있는 그런 것들이 체질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작은 혈관을 막으면 그런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술하다가 보면 생길 수 있는 한 0.5% 이내에 그런 위험성을 다 말씀을 드린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99.5% 정도 환자분들이 정확하게 수술을 해야지 합병증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혈전이나 이런 거 생기는 건
약을 쓰고 이래도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은 지금 잘 봐야 되고요.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수술을 정확하게 한다든지 감염 예방을 위해서 우주복을 쓰고 한다든지 로봇 수술을 해서 정확하게 수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노력을 다 하니까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결과가 좋으신 분들은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마 결과가 조금 안 좋으시거나 0.5%에 들어있는 분들을 좀 볼 때는 아마 걱정이 돼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숫자고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안전한 병원을 택해서 수술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무릎 통증을 참지 마시고 교과서에 있는 대로 수술할 정도가 되면 수술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